공교롭게도 제가 무슨 디자이너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후배를 양성시킨다는. 제가 교육자가 되다 보니까 디자인 전반을 가르치는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저 자신이 디자인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뭘 만든다,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그런 것은 항상 계속하고 있었죠. 뭘 했든 간에, 언제든 간에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첫 번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있던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보다도 좀 새로운 거, 알려져 있지 않는 분야를 개척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애당초에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동경에서,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그리던 것이 고국이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내가 고국에 가서 살겠다. 또 이제 공부를 하니까는 고국에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너는 그런 고국이라는 그리움,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가르치게 됐는데 난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에 개념이 전혀 수립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뭐 학생들도 뭐 안 배우겠다, 뭐 어떡하,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학장님한테 제가 암만 해도 도로 미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나한테 배우지 않겠다 그러고 또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미국서도 얼마든지 직장에 있는데 고국에 돌아와서 가르치기 싶어서 왔는데 학생들이 안 배우겠다 그러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도로 미국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김정자 교수의 고수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졸업 못함. 그거를 갖다 붙였더니 할수 없이 두루두루두루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하여튼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디자인이라는 말을 설득시키느라고. 디자인의 원칙. 그걸 이제 가르친 거죠. 기초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 디자인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기초 디자인 시간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기초적인 디자인 기초를 밝히게 하는. 굉장히 좋았던 거는 선생님이 저희들을 다 데리고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필드트립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볼 만한 이런 곳을 다 학생들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인상에 아직도 남는 곳이 미 대사관이죠. 그 한옥을, 미음자 한옥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서 양식으로 바꾼 곳. 저희 졸업하고 굉장히 많은 수가 미국으로 나가서 다 거진 다 전공을 공감을 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그 영향을 주신 분이세요.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제 곧 선생님이 고순이 되니까 그 전에 그동안 했던 작품을 다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 책을 하나 만들어주니까 도록이죠. 그걸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에 도록을 만들 거면 이제 모든 작품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 그게 전시회도 하시죠. 그랬더니 전시회까지는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그 어차피 정리를 하는 일이면 이렇게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주변에 찾아보니까 마침 회화아트센터에서 초대전을 기획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 작품 전부 정리할 기회를 가져보죠. 제가 오늘 도록도 갖고 왔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전시 작품은 주로 2000년이 되면서 선생님이 하신 작품들 1999년 새 밀레니엄이 시작하기 전에 포스코에서 한번 초대전 하셨어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들을 전시를 했죠. 선생님이 그린 주된 소재, 그림의 소재 중에 하나가 꽃인데 그 이제 선생님 그림을 시작하시면 그러니까
작품을 하시면서 꽃 중에서도 연하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꽃 중에서 연하고 작약 그거를 주제로 해서 많이 작품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이렇게 은박지라든가 뭐 이런 금속성의 거를 이렇게 구겨서 질감과 그 입체 볼륨을 나타내는 꽃의 볼륨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을 많이 하셨었고요. 굉장히 단순한 형태지만 그 인상파가 해가 태양이 그 햇볕이 흐름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했듯이 선생님 작품에는 그 색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수평선의 단순함을 색상과 어우러지게 표현했던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반영이라고 해서 리플렉션, 그 이렇게 호수에 반영된 산 모습 이런 것들도 작품에 많으세요. 예, 수평선을 제가 그리는 이유는 제가 이북에서 살다가 이 나무 넘어왔죠. 근데 그것도 선이 아닙니까? DMZ라는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는 그 라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생각하는 거, 또 장래 희망 이런 거 가질 때 그 라인이 항상 맥히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수평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작품도 많이 했고 대작을 했고 그렇지만은 큰 원인은 이북하고 이남의 그 라인이죠. DMZ라는 라인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런 비구 그런 것으로 내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테마로 많이 사용했죠. 선생님이 그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하셨던 공부를 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곡 중에 하나가 파마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새롭게 그 소개를 하신 분위기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파마라는 것이 쟁이가 만드는 거지 아티스트가 만드는 거 아니라는 관념이 굉장히 농구했어요,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우리가 파마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미술가는 그저 페인팅만 최고다 그거 그런 그 관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없어진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파마라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지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부흥을 시키고 싶어서 그룹도 만들어 보고 네, 전시도 자주 해보고 그랬었죠. 네.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는 참고로 하고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죠. 뭐 다른 거 없죠. 많이 배워야 된다. 또 배운다는 것이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에서 있는 각종 행사, 전시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참여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시회는 지금 일어날 수 있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물론 비용을 필요하지만은 외국 가서 좋은 전시 있을 때는 봐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